쉽게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조와 어땠어요 음식? 맛있어요. 정말? 완전 맛있어요. 저희 지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식당이라서 자유식 백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버섯을 이용한 백숙, 그다음에 청동오리 주물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오시려면 어떻게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원 네비에 찍으면 나옵니다. 두 번째 거. 전주? 전주. 안산구에 있는 삼천동. 그리고 전주 국립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전주 오시면 들러주세요. 맛이 어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어? 맛있던데. 안녕하십니까.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입니다. 최근 유럽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독일이란 나라에 대한 관심, 특히 독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입시 위주의 주입식, 차가운 경쟁 교육이 아니라 따뜻한 협력 교육, 다시 말해서 더불어 함께 잘 살기를 가르치는 독일 교육이 오늘날의 독일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교육은 현재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인터뷰 사랑방송님으로 특별히 독일 교육 왜 강한가의 저자 박성희 박사님을 모시고 독일은 어떻게 해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장인정신을 통해서 직업교육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어떻게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애쓰는가 등 한국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독일 교육을 조명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성희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저는 박성희라고 합니다. 그 독일어 교사였던 남편을 따라서 네. 이제 독일 괴팅겐에 가서 그 독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뭐 남편은 공부를 하고 저는 전업주부로 있을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예. 독일은 그 동반 비자라고 하는 거를 주지를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성인이 네. 이제 거기서 할 일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체류하게 네. 되었을 때 네. 그 이제 불법 노동을 염려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뭐 남편이 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생활비가 필요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비자를 연장할 수가 없어서 이제 네. 할 수 없이 이제 독일어를 배우고 네.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뭐 한 네. 87년부터 2002년까지 네. 한 15년 네. 정도 네. 15년 계셨네요. 15년 정도 있었고. 네. 네. 이제 두 아이를 독일에서 네. 기르면서 한국 사회와 독일 사회 또 네. 한국의 학교와 독일 네. 학교를 많이 비교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그러면 한국 사회와 독일 사회 어떤 크게 다른가요? 어떤 점이? 네, 그냥 네. 사실 저희가 갔을 그 80년대 후반만 해도 네. 이제 뭐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뭐 학생 데모들도 많고 이래서 네. 사실 뭐 이제 뭐 대학 생활을 하고 뭐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는 시기에는 뭐 네. 그때 통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네. 사실 여자가 밤늦게 그렇게 다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저도 네. 여자로서 굉장히 이렇게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독일에 가서는
제가 밤 11시, 12시도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녔거든요. 아, 근데 치안이 굉장히 아주 확실했군요. 안전하다고 네. 하는 네, 거. 안전한 사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네. 옆에 있는 독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또 믿음이 좀 있었습니다. 아,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 존중, 차별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전혀 차별이 없는 네. 네.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독일에서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독일 한 두 번 정도 의원 시절에 그냥 가서 뭐 이렇게 견학 비슷하게 네. 학교나 교육청이나 몇 군데를 좀 방문해 봤는데 네. 저는 독일 사회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사실 저녁 6시에 한 음식점을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버스로 일행들이 함께 이동하다 보니까 5시 반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음식점이 안이 비어 있으니까 들어와서 계셔요 그럴 텐데 한 30분 정도 밖에 계시다가 6시 되면 들어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거 조금 충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좋아 보이기도 하고 조금은 이게 좀 메마른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독일 사람들은 시간을 굉장히 네.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남의 집을 방문을 할 때도 만약에 네. 6시에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은 네. 한 10분 전쯤에 그 집 네. 근처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6시가 딱 되면 바로 그냥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시간, 약속에 대한 약속. 개념, 원칙에 그런, 대한 네. 개념이 확실한 그래서 네.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건 확실한데 대신 그 서비스는 조금 사막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네, 어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독일 교육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글쎄 뭐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회와 독일 네. 사회와의 어떤 기본적인 사회의 틀이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제 우리는 미국 사회를 지향해 나가면서 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독일 사회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일종의 공동체 사회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경쟁과 효율을 우선시했죠. 그렇죠. 네. 우리는 네. 어떤 각 개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껏 자유권 많은 것을 취득할 수가 있는 심지어 이런 사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네. 네. 근데 독일이라고 하는 사회는 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네. 함께 나가고자 하는 그런 네. 것이 굉장히 그 독일인들 각 네. 시민의식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시민의식, 공동체의식이 네. 많이 함양돼 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독일이 유럽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문화면 문화. 근데 이제 이런 힘이 독일의 힘이 결국 독일 교육의 힘이 아닌가, 거기서 네. 비롯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네. 있는 거고요. 네. 특히 금방 말씀하신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많이 강조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아이를 네. 학교에서 기르면서 이렇게 봤을 때 네. 그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은 교사가 만드는 무슨 규칙을 지키고 네. 학생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위계 체제 네. 뭐 상위 계급 하위 체계 이런 계급이 아니라 학교는 네. 그 학부모 네.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학생 이렇게 네. 세 주체가 네.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임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교육 주체가 정말 교육 주체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동안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교육 주체라고 하지만 교육 주체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실 네. 객체 역할을 했죠. 그렇죠. 이제 너무 이제 네. 중앙 중심적으로 교육부가 네. 네. 모든 것을 관할하고 통할하고 네. 지시하고 이런 시스템인데요. 네. 독일은 이제 16개의 중앙 네. 주 정부가 있습니다. 16개 네. 주 정부가 각각의 주 교육법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9년제가 학교 의무 교육 기간인데 독일 정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정부의 역할과 주 정부의 역할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주 정부는 이제 독일이 유럽 사회에서도 보면 굉장히 늦게 이제 통일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문화와 특징들이 상당히 다르게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의무 교육을 하는 이 9년 동안은 네. 각 주정부가 교육의 우리가 책임은 주정부가 있는 거죠.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네. 우리 주에서 살고 있는 네.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할 것인가는 네. 그 16개 주가 주법에 명시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굉장히 문화 교육을 많이 시켜요. 네. 어떤 교육은 음악이나 미술, 예술 교육을 많이 시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주는 과학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시키는 주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 동네가 예전부터 그 과학자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16개 주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떤 중앙집권적인 네. 게 또 획일적인 어떤 교육이 아니라 주별로 네. 각각 다양화된 또 특성화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선생님 이제 박사님께서 내신 책을 보니까 어쨌든 독일이 교육복지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헌법에 명시된 대로 네. 이제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한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이 네. 삶의 질을 공평하게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개념이 아주 철저한 거죠. 철저한 그러니까요. 거죠. 학교의 역할은 그 아이가 자기가 갖고 태어난 그 천문적인 재능이라든가 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네. 적성이라든가 탤런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무 교육 속에서 발견해 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한테 갖고 있는 걸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학교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 제목에 그 사실은 우리는 독일 교육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 그러면서 동시에 더불어 살기를 가르치는 독일 교육. 그래서 이것이 가장 독일 교육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 네. 네. 살기.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입학을 네. 해서 저도 초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게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아이가 초등학교 네. 들어갔을 때 독일에서 예. 네. 근데 이제 입학식을 하기 전에 네. 학생하고 이제 그 학부모들을 전부 소집을 해 가지고서는 네. 3학년 이제 4학년 이제 그 재학생들이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이런 거를 네.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는 아이들은 다 그 운동장으로 내보내고 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네. 부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학부모 교육인가요? 네. 안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독일은 8월 달에 입학식을 하는데 그때 네. 6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이제 아이들이 두 달 있으면 이제 학교에 오게 되는데 초등학교에 네. 오는 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환경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네. 유치원에 다녔던 친구와도 헤어지고 또 여기는 유치원과는 다른 학습이라고 네. 하는 것을 하는 곳이지만 학부모들이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선행학습이다. 네. 글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학교를 믿고 맡겨라. 네. 미리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고 많은 네. 경험을 가르쳐주고 그런 네. 거는 좋아요. 네. 그렇지만 책을 펴놓고 네. 글자를 쓰게 하거나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글쎄요. 그래서 그 교육을 하게 되었을 때는 학교 교육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절대로 글자, 숫자를 가르치거나 문자를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별 이렇게 그런데 그게 우리 이제 나라하고 큰 다른 점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교육열이 강하니까 또 어머니들이 학교에서 뭔가 사실 좋게 말하면 예습이고 안 좋게 말하면 남 아이보다 좀 빠르게 가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시켜서 학교로 보내거든요. 뭐 그게 그렇게 막 부정시 되게 나쁘게 안 보이는데 금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이민자나 이런 분들이 유럽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학교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려면 학교 보내지 말라고 그게 호통까지 쳤다 이런 소리를 다른 분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아 선행학습은 안 된다 학교를 믿고 맡겨라 네. 그럼 믿고 맡기는 만큼 또 학교가 공교육이 제대로 네.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초등 네. 1학년 아이들은 아직도 그 앉아있는 네. 그 끈기라든가 네. 인내심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제가 네. 독일의 초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을 보면은 네. 천천히 엔진을 네. 시동을 거는 거라고 저는 서서히, 생각이 돼요. 네. 서서히. 네. 그래서 초등학교 하여튼 1학년 한 학기 내내는 애들이 놀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예. 네. 그래서 숙제가 있는데 숙제가 뭐였냐면은요. 네. 아이들이 이제 처음 이제 20명이 한 반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네. 이제 수업을 받기 전에 친구와 네.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또 교사와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네. 친구도 낯설고 학교도 낯설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업이 시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첫날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숙제가 그런 거였었어요. 네. 친구와 우리 반 친구와 놀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오늘 숙제를 친구와 노는 게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노는 거, 예. 이제 친구가 전화를 자기한테 할 거라고 네. 그러더니 이제 그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보통 독일 사람은 3시부터 네. 6시까지 네. 친구와 이렇게 노는 시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갔고 그 다음 날 또 숙제는 뭐냐 그랬더니 어저께 놀아보지 않은 친구와 노는 게 또 숙제라는 거예요. 모두 20명의 아이가 네. 그 친구 집을 전부 19명의 친구 집을 가보고 1년 내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가보고 그 친구 집에 있는 강아지도 만져보고 그 친구 집에 있는 토끼도 만져보고 자기가 갖고 있잖아 장난감도 하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친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는 날씨가 좋고 이러면 선생님 집을 이제 20명 학생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반 학생이 네. 20명인 거예요. 네, 20명. 네. 그래서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시니까 네. 집에 토끼도 그리고 아이들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선생님 집에가 토끼도 만지고 강아지도 만지고 네. 이제 뭐 조그만 그 집에서 기르는 뭐 다양한 것들 화초도 있을 네, 수 화초, 있고 네, 식물도 뭐, 네. 보고 그래서 네. 선생님 집을 그냥 1층, 2층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놀다가 왔다고 하나의 이렇게. 그냥 또 교육 공간이네요 선생님 네. 댁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간단하게 요구르트 네. 같은 거 이런 거 네. 선생님은 집에서 이런 거 해먹는다 이런 네. 아이들에게 또 주기도 해서 거의 뭐 일종의 가족 같은 교육인 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리고 독일은 1학년 때 학생을 배정을 받으면 네. 독일은 초등학교가 4년인데요. 4년 네. 동안 이 20명의 학생이 4년까지 같이 갑니다. 아, 학생을 바꾸지 않고요. 네. 그러면 금방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학급당 학생 수도 지금 적은 거예요. 20명이면 네. 우리는 네. 아직도 뭐 25명, 30명을 넘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리고 선생님도 그리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한 선생님이 1학년에서 4학년 때까지 네. 그대로 네. 올라가니까 하시고 상급학교 진학할 때는 그 학생에 네. 대해서 추천서를 씁니다. 내가 4년 동안 이 아이를 보니까 네.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이랬는데 이런 네. 적성을 발휘해서 이 아이는 인문계 중학교를 가면 좋겠다. 네. 내가 보니까 얘는 참 예술에 관심이 있고 네. 이러니까 이런 학교를 가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네. 추천에 의해서 상급학교 그러니까 4년 합니다. 동안 지켜보면서 네.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히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가정상황, 네. 그 부모의 네. 직업까지 다 알고 아니까 그러면 그거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도 네, 그죠? 그리고 네. 선생님의 그런 물론 상담을 해서 학부모의 그 요구와 네. 또 학생의 요구, 선생님의 평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종합하기도 네,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 교육이 이제 우리하고 또 다른 점이 아까 학교가 좀 작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막 학생 수가 한 학기에 1,000명, 1,500명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독일 경우는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독일뿐만 아니라 이제 서유럽 국가들, 소위 말하는 교육 선진국들은 다 그런 거고. 그러면 독일 교육 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더 해주실래요? 네. 네, 이제 4년 동안 네. 이제 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네, 네. 선생님의 이제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자기가 네. 가고 싶은 네. 그 학교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네. 이때 학교가 세 가지 학교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 이론 수업을 잘 듣고 이러는 네. 아이들은 이제 인문계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요. 그게 이제 김나지움인가요? 네, 김나지움이라고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시기에 일종의 그 인문계 고등학교 네, 비슷한 인문계 거예요. 중학교. 예, 예. 네,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네. 이제 독일은 이제 레알슐레라고 하는 학교가 레알슐레? 있는데, 네, 네. 이 학교는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때부터 좀 체험학습을 많이 하는 학교예요. 아, 이론보다는 실습을 위주로. 네, 실습. 네. 그래서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학습과 기술을 함께 네. 익히는. 우리가 예. 꼭 어떤 지식을 배울 때 꼭 네. 이론으로만 갖고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것을 해보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 학교의 컨셉이 좀 다른 거고요. 네. 이 학교를 한 40% 정도 가는데 네. 그 초등학교 졸업생에 되게 네. 굉장히 선호해요. 이 레알슐레를 가는 거.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느 나라나 네. 이게 이제 가정 형편에 의한 것. 중요한 원인인데요. 네네. 이제 한부모 부모라든가 좀 저소득층이라든가 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성적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한 25% 30% 정도가 하프트슐레라고 하는 학교를 가는데, 예. 네. 아무래도 좀 성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독일은 공부 이제 이론 수업을 잘 알아듣는 아이는 인문계 중학교로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레알슐레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하프트슐레에서 학교가 이렇게 세 가지 학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근데 거의 아까 얘기한 선생님이 거의 추천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걸 학생이나 부모님이 인정하고 네. 따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 교육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하프트슐레를 갔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공부를 네. 상당히 잘해요. 네. 그러면 그 아이가 인문계 중학교로 가기도 하고요. 아. 또 인문계 중학교로 갔는데 공부를 안 해서 네. 낙제를 두 번을 하게 되면은. 네. 학급 학교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 그런 약간의 용통성도 있네요. 네, 네, 용통성이 많이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핵심 역량 이거를 뭐 강조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은 네. 배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거를 배우는 것이 초등학교 교육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부를 잘하려면 아이 스스로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지식을 가르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네. 독일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이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네. 자기주도적인 학습이에요. 모든 걸 스스로 네.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아니면 아이를 공부를 더 잘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네. 학원을 보내잖아요. 좋은 네, 네. 학원 소위 말하는. 네. 근데 독일의 아이들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네. 학습 서클을 만들어요. 공부하는 네. 스터디 서클을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래서 야 초등학교 우리 시절부터 네. 일종의 동아리가 있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 만나가지고 네. 우리가 책을 네. 읽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네. 그 어떤 친구 집에서 아니면 네.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 사교육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공부는 내가 하는 거지 학원에 가서 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가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네. 어디를 이해 못하는지는 내가 알지 가해나 학원 선생님들은 내가 어디를 잘 못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독일은 그러면 사교육이 있기는 한가요? 있기는 네. 있지만 주로 이제 그 학원의 명칭 자체가 나그힐페 네. 운터리히트라고 그래서 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예요. 근데 일부 그러니까 이제 유럽 학교? 국가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는 학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 나라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설명하기가 번역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독일은 어쨌든 우리식에 학원이 있긴 한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이제 그 좀 어떻게 보면 성적 부진이나 그러니까 학습에서 더딘 아이들을 그야말로 아니면 이제 부모가 그 아이를 더 이상 네. 가르칠 수가 없는 네. 이 경우에 학원에 네. 보내는 부모들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독일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은 학부모의 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아이를 낳으면은 네. 아이를 잘 길러야 되는 것이 네. 부모의 의무예요. 아. 아이만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부모로서의 역할, 네. 책임. 또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은 네. 반드시 학교가 학교 생활을 잘 하도록 부모가 네. 그 아이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여서 학교에 보내고 그거 네. 부모의 의무를 반드시 네. 수행해야 돼요. 네. 이거 안 하면은 네. 굉장히 쉽게 친권이 박탈을 당해요. 글쎄요. 이제 그것이 교육복지일 수도 네.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아이들 늦으면 아이를 야단치잖아요. 늦게 네. 왔다고. 근데 네. 거기는 선생님이 아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네. 3일을 늦게 보내면 학부모 소환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네. 아이를 제대로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은 뭐냐. 아. 그래서 어머니가 알코올리커인 경우에 100% 친권을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나 하는데. 부모의 책임이 그야말로 네. 아까 교육 주체라는 말씀하셨는데 학부모가 엄연히 한 교육의 네. 한 주체로서 숙제를 인정도 해서 역할을 보내는 해야 거는 돼요. 학부모의 역할이에요. 아, 학부모가 숙제까지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이제 독일의 학부모들도 네. 그런데 1학년 때는 뭐 15분, 네. 2학년 되면 20분, 네. 3학년 되면 30분. 자기 주도적으로 반드시 선생님이 낸 그 숙제를 애가 반드시 해와야 돼. 그래서 근데 그게 부모 함께 하는 게 많다는 거죠. 네. 부모가 우리처럼 뭐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렇죠. 하도록 반드시, 도와주는. 네, 네. 아이가 하고 숙제도 안 해오면은 아버지 불러요. 네. 왜 숙제 안 해오냐. 그리고 그래서 일부 이제 거기도 계층이 네. 있기는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네. 아주 잘 사는 그 무슨 공작이다, 후작이다, 남작이다 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런 아이들은 가정교사가 가정교사를 집에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교사는 이제 되게 숙제를 봐주는. 예. 아니 왜냐하면 저도 학교에 20년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학부모를 소환하거나 학교로 오래 오도록 하는 이유가 대부분 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이제 사실 학부모를 소환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숙제, 이 과제를 이행 안 하면 학부모를 소환한다. 아이가 야, 맨날 네. 학교 지각해도 불려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학부모들은 그건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부모한테 책임을 묻냐 그러는데 철저하게 독일은 네. 부모의 책임, 네. 부모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게 하는 거고요. 독일에서는 학교의 휴식 시간, 소위 네. 말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쉬는 시간도 뭐 세 가지 정도 나눠진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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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짧게 뭐 5분이나 네. 10분을 하는 것도 있고 반드시 네. 이제 초등학교에는 이 긴 휴식 시간이 있는데 네. 그 보통 이제 이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네. 전 국토에 평등하게 분포되어서 사는 네. 나라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우리처럼 서울에 막 1,000만 인구가 모여 있고 이렇지 그렇죠. 않은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의 네. 역사에 보면 1717년부터 모든 사람이 의무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네. 남자들은 6년, 보통 여자는 4년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그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어느 정도 네. 시민의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그 아이들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공동체 생활이에요. 아, 공동체 생활. 그래서 이 쉬는 시간 30분 네. 이 시간에는 전교생이 함께 놉니다. 아. 근데 이 시간에 이제 다 뭐 그 학생들이 몇백 명이 나와서 네. 이제 노니까 이때 네, 운동장에서 선생님들이 네. 반드시 네. 나와서 아이들을 지켜요. 아, 그 시간에 또 네.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네. 그 독일은 그 교실 문을 다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아. 누구나 다 운동장에 나와야 돼요. 아. 그리고 독일은 예. 밖에 나가서는 소리 질러서 떠들어도 되지만 네. 수업 시간 실내에 들어와서는 반드시 입을 다물어야 돼요. 네. 그래서 쉬는 아, 시간은 다 네. 내쫓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는 네가 친구로부터 맞았다, 부당하게. 네. 그러면은 네 스스로 그걸 방어해야 될 거를 많이 가르쳐요. 네.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학생 배정,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학생 배정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추천하면 거의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예. 가지고 학부모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네. 등록을 하게 되고요. 네. 그것이 이제 학교에서 학생이 수용이 되면은 학교를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한 번 또 2차 기회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만약에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은 네. 다른 학교에 한 번 지원하는 그런 2차, 1차, 2차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교원이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그 학습 준비권 사실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선택이나 집필권 사실 없고요. 평가도 사실상 평가권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주어진 건데 네. 독일의 경우는 그런 게 다 주어지고 있고 심지어 학생 선택권까지도 있다고요. 네, 학교가. 네. 그리고 이제 독일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영어를 네. 선생님이 배우지 않은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를 하고 네. 뭐 그다음에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독일은 일반 선생님하고 2반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다르시다 그러면은 네. 그 자기가 배운 선생님한테 반드시 평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러면 배운 선생님이 그러면 시험이 출제가 다르겠네요. 다를 수도 있는 예, 거죠. 예, 예. 그 시험 문제는 두 네.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독일에서는 반드시 수업하는 과정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발표했는지. 그리고 교재가 있기는 하지만 네. 우리 애들도 보면은 선생님이 나는 이번 독일어 시간에 애들하고 소설을 많이 읽겠다 그러면은 소설책을 이제 따로 사서 보거든요. 선생님이 스스로 융통성한 네. 또 자율권을 많이 그렇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네. 영어를 가르칠 때 네. 영어 책을 갖고 공부할 수도 있지만 외국의 영어 소설을 읽으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걸 또 그러면 학부모나 교장선생님이 그렇죠. 존중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만약에 금방 어느 특정 선생님이 그 교과서 외에 다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 그러면 그 대본에 아이 중에는 일부 항의가 들어오거나요. 또 학부모 중에도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이의제기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독일은 아까 얘기한 그 교사를 전문가로 인정하니까 네. 교사를 믿고 네. 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신뢰하니까. 독일이 이 학원이 네. 없는 것이요. 각 네. 선생님마다 평가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어느 학원에서 그 그렇겠네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걸 가지고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가르치는 다 방식도 다양하고 출제 유형도 다 다양한데 그다음에 평가 수업 과정이 평가가 네. 되거든요. 그거를 누가 그러니까 뭐 사교육을 해 주려야 사교육 기관이 할 수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거의 사교육 기관이 이렇게 큰 게 거의 뻔하잖아요. 획일적인 교육이고 또 교과서 하나로 가르치니까 비슷하게 사교육 기관이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데 학원들이 우리하고 문화가 자체가 좀 네, 다른 시험 문제를 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좀 달라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좀 바꿔나가야 네. 되나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네요. 독일은 네. 그 학부모 참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8주에 한 번씩 네. 그 학급별로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의 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는 이것이 네. 학부모들이 이게 자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네. 학부모들이 이제 학부모 대표, 학부모 부대표, 네. 운영위원들 이런 걸 뽑아가지고서는 네. 8주에 한 번씩 소집을 해요. 학부모들을. 아, 네. 그리고 이날은 교사를 초대하는 네. 시간인데 교사는 네. 반드시 학부모의 초대에 응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오. 8주에 한 번씩 낮에 일하는 어머니들이 계실 네. 테니까 네. 뭐
저녁에. 그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이때 이제 부부가 오기도 하고요. 아.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기 애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학부모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역할도 하고 책임도 하지만 또 교사를 부를 정도로 그렇죠. 또 권리도 있는 학부모의 권한이라고 할까 권리도 또 있는 네, 셈이고 그게 이제 주법에 이제 주교법에 다 명시가 돼 있는데요. 네. 그때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영어는 이렇게 가르칠 거다. 네. 책을 사서 네. 해야 되는데 책값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거를 네. 다 소통을 하고 네. 뭐 아이들의 그 학교 폭력이라든가 내가 보니까 우리 반에 지금 폭력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독일 교육이 의무 교육은 의무 교육인데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지는 또 선생님과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네. 의무 교육이다. 네. 뭐 그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로 그 강의식 수업이 많지 않습니까? 입시 위주의 수업이다 보니까. 근데 뭐 독일은 학습하는 즐거움을 배우기 위해서 뭐 프로젝트 수업이 있다는데 네. 그 부분 좀 설명해 네. 주실까요? 이제 독일도 네. 그 정규적으로 이제 수업을 네.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름방학 같은 거를 이제 앞두고 한 2주 동안은 네. 프로젝트 수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교생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전교생이 함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이집트 네. 문화였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집트 문화를 배우는데 이때는 네. 집에서 이집트 예, 어떤 상징 같은 걸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 어머니가 이집트 네. 옷을 네. 애한테 만들어 주던지 아. 이집트 사람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강의 가던지 하여튼 간에 예, 예. 근데 이때는 학부모도 네.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먼저 이야기를 이제 학부모들하고 하면 네. 학부모가 야, 난 이집트에 갔다 와서 이집트의 그 피라 네. 그 피라미드 뭐 모형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학교에다 다 전시하도록 다 네. 집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전시를 해요. 그러면 여행 가서 사가지고 온 거 뭐 이런 거 이집트에 대한 책이라든가 그런 거를 공동 전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집트와 관련된 장난감들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도 많이 갖고 와가지고 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주로 이제 그런 거 장난하고 그다음에 네. 4학년쯤 되면은 이 아이들은 이제 도서실 같은 데 가서 이집트 예. 문화를 연구를 해서 아. 발표를 많이 합니다. 이집트를 그러니까 내가 연구해 보니까 학생 개인 그럼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팀 플레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절로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겠고 역할 분담도 그렇죠. 될 것이며 동시에 금방 말씀하신 공동체 의식이 네. 저절로 함양되고 거기 학부모들까지 참여하고 네, 또 정규생들이 함께 하니까 일종의 재밌죠. 뭐 축제 같은 네. 그 학예의 발표 같은 네. 아주 뭐 네. 아이들이 또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우리가 예. 이야기하면서 네. 학술대회 이런 것처럼 아. 그런 걸 하는데요. 네. 우리 반 그때 우리 아이가 다니는 반은 네. 미라를 만드는 거를 이제 학생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네. 집에서 이제 화장지 휴지를 갖다가 아이들을 전부 이제 미라처럼 만들어 보는 거 그런 거를 했고요. 네. 맨 마지막 날은 학부모들도 많이 와서 이집트 사람들은 뭐를 네. 먹었는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들도 그런 걸 이제 시립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시고 네. 이집트의 빵은 네. 밀가루하고 뭐하고 이런 걸 넣었다더라 해가지고 네. 직접 아이들 가서 반죽하고 그거를 구워가지고 네. 마지막에는 빵도 같이 먹고 이집트 사람들이 먹었다는 음식도 같이 해보고 그래서 네. 축제로 그러니까요 이제. 이것도 근데 선생님도 이집트 정말, 복장을 하고 오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거의 뭐 학교가 그날은 많이 축제 분위기고 네, 그렇죠. 아이들이 어떤 축제 준비하는 차원에서 네. 준비하고 그러니까 정말 한바탕 재밌는 잔치가 되겠네요 소외되는 학생이 되겠네요. 없는 네. 학교를 네.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아이들한테 요즘은 체육 하나, 운동 하나, 그다음에 악기 하나를 다루도록 이제 그렇게 지도를 하는 노력을 하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뭐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한테도 악기 교육을 시킨다고요. 이제 근데 독일은 하도록 배려하는 거죠. 예, 네. 초등학교 때부터 네. 저기 선택 과목이 있어요. 네.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학생들도 네. 이 학습의 욕구가 많은 아이가 있고 네.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겠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네. 모두 끌고 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 합창 교육 이런 것들은 네.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합창을 네. 하고 싶은 아이는 한 시간 더 남아서 합창을 하고 이런 네.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레슨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음악 레슨 이런 것들은 내가 우리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바이올린을 네. 살 돈도 없고 레슨비도 없고 그러면은 시청에 가면 교육복지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네. 가서 이제 나는 그 우리 아이에게 바이올린 교육을 시키고 싶다. 네. 그러면은 바이올린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선생님 레슨비는 교육복지과에서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그 모든 그 경제 그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실업자인지 이런 거를 다 보고 그 다음에는 그 돈을 대주죠. 아, 독일은 예.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생님에 따라서 다 네. 레슨비가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는 딱 협회가 있어요. 음악교사 협회. 네. 그래가지고 수준이 예를 들면 초급이든지 고급이든지 네. 한 시간당 레슨비는 통일이 돼 있어요. 아, 어느 교사나.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네요. 그죠? 우리가 좀 배울 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진로교육에 대해서 독일은 뭐 진로교육이 워낙 잘된 나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독일의 경우 진로교육을 사실상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런데 네. 실습도 가서 해서 보고 그러면 네. 그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어려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네. 여기에 교육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든 사람이 요리를 하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아, 것 같아요. 남녀 모두, 네. 예, 남학생한테도.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아이들과 같이 빵 같은 거를 구울 때 네. 이제 머리에 그 네. 제빵사가 쓰는 이제 네. 하얀 모자 멋있잖아요. 네. 그걸 아이들을 씌워주면 애들이 네.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계란 돌리고 하는 거를 네. 모든 학생이 같이 해가지고서는 네. 빵 반죽을 할 때 이제 한 그 유치원은 한 13명이 한 클래스인데요. 네.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경찰관 놀이를 한다 그러면 네. 애들이 뭐 그 경찰관 그런 거를 이렇게 옷 같은 것도 흉내도 내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다양한 직업 교육을 또 경찰서도 방문하겠어요. 그럼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 무슨 그 네. 소방사 예. 그런 것들도 네. 이제 견학도 가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직업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유치원하고 거니까. 초등학교에서 네. 초등학교 진로 교육을 또 다양한 학부모님들이 와서 네, 네, 네. 자기 직업에 대한 네. 소개도 네. 해주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네. 선생님이 이제 네. 교육 과정을 이렇게 나가면서 네. 그 제가 아까 얘기한 8주에 한 번씩 선생님하고 네. 만나잖아요. 그럼 네. 이번에 네. 내가 직업 교육 이런 거 하는데 네. 누가 와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학부모들이 와서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건축가인데 네. 어려서부터 뭐를 좋아했고 뭐 언제 내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적인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점은 좋고 네.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물어본대요. 당신은 뭐 월급이 네. 얼마냐 뭐 이런 네. 것도 시작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겠죠. 좋은 건축가가 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 직업 교육을 네.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부모 네. 그 직업을 한 번씩 와서 이야기하고 독일의 직업 교육의 특징이 어쨌든 그 대졸자인 학사보다 산업체 경력을 가진 네. 마이스터 및 전문 기술대 이 졸업자가 네. 오히려 취업이 잘 된다고요. 네. 네. 우리나라는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독일의 네. 마이스터는 대졸자에 상응하는 교육 기관을 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하고는 다릅니다. 그치? 네. 왜냐하면은 마이스터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만 5년이거든요. 이게 네. 대학의 교육 과정과 거의 비슷한 이런 네. 과정이고요. 또 마이스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네. 마이스터가 되면 100% 취업이 돼요. 마이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네. 교육 기간을 상당히 길게 가져야 돼요. 3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3년인데 독일은 최소 5년이네요. 예, 예. 네. 그리고 마이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보면은 독일이 노동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 마이스터 장인 정신 윤리 도덕 네. 규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스터는 또 자기 도제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예. 중세 시대에 이제 그 수공업자들이 예. 그 계속해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 거 그것이 이제 학교 교육의 원형이 되기도 하거든요. 도제 네. 교육. 그래서 마이스터는 교육학도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후세대를 내가 양성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도제 제도는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도제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네. 그 아들은 내가 가르칠 수 없게 해놨어요. 아. 반드시 다른 마이스터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나는 누구를 나의 후계자로 선정하냐면 내가 기른 도제 중에서 제일 우수한 수제자를 나의 후계자로 아, 임명하게 그럼 세습이 안 되네요. 세습이 금지돼 있어요. 독일의 경우는 대학 교수도 자기 출신 대학 출신은 뽑지 않는다고요. 네. 예? 네. 그러면 특정 어떤 학벌이나 학연이 안 생기겠어요. 네, 그렇죠. 야, 독일은 예. 이제 교수도 네. 공무원 신분인데요. 네.
이제 정년 퇴직을 하는 교수는 네. 다른 이제 자기 후계로 들어오는 교수님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대학은 그 출신 대학 교수를 뽑지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진짜 타 대학 졸업생을 뽑게 돼 있어요. 우리 저기 반드시 도입해야 될 시급한 진짜 정책이네요. 아 정말 앞서가는 나라고 오늘 들으면서 저도 조금 독일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야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것을 이미 실현하고 있는 나라예요. 특히 이제 그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아이들이 적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사실 점수거든요. 대학 진학에서도 그렇고 또 직업 선택할 때 연봉이 또 사회적 대우가 어떤가 이것이 중심인데 여기는 독일은 이제 적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독일 이제 경우에 이제 뭐 제가 이제 아는 교수님의 이야기 사례를 들면은 이제 교수님이 교육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사모님도 같이 교육학 상담 네.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아이를 그 교육학을 공부하도록 대학에 가야 네.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그거는 이제 교수님과 교수님 사모님과의 이제 네. 그 교수님이 원하는 그런 거였는데 결국은 이 아이는 학교 그만두고 네. 지금은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패션 디자이너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은 대학을 갈 때 그거 완전한 결정은 아이들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강요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직업이 물론 기천이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그게 사실 현실에서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좋은 네. 어떤 직장을 가서도 저는 네. 이제 독일은 뭐 진로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자기 적성에 맞게 그거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네. 직업인이 돼서 그를 즐겁게 하거든요. 네. 즐겁게 일을 하고 하니까 창의력도 더 많이 하고 생기고 일을 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평생 교육이라고 네. 하는 것도 요것도 네. 이제 그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교육, 중등교육 네. 그다음에 고등교육, 그다음에 평생교육 이 네 가지가 독일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계속해서 못한 직업인 연수, 직무교육 네. 네. 그래서 계속 승진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또 패션 분야에서 뭔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면서 영역을 네. 확장시키고 진로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네. 그래서 그 좋은 인력들, 그다음에 이제 좋은 제품들, 네. 우수한 품질을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근로자를 생산해내는 그것이 독일 사회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의 독일을 만든 어떤 저력으로 보이거든요. 그 교육이. 독일은 대학이 적어도 우리처럼 서열화되어 있지 않다고요. 네. 네. 이제 각 그 16개 네. 주가 대학 교육을 관장하고 있고 네. 그 대학이 이제 그 공과대학, 예술대학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대학들은 이 공과대학이 따로 있어요. 종합대학이라고 해서 다 네. 공과대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라,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과대학은 교수님들이 되게 네. 누구냐면 산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교수가 되는 거예요. 네. 산학 협력이죠. 잘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공과대학 교수들 박사학위 있으면 공과대학 교수 됩니다. 근데 독일은 네. 산업체 근무 경력이 반드시 다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공과대학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 동네에 있는 기업체하고 네. 코어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협력을 네. 맺어서 자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학에 있는 대학 연구 인력들이 이론적인 기술을 제공을 네. 하고 산업체에서는 실용화할 수 있는 그래서 독일 공과대학의 50%의 그 재원을 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과대학하고 기업은 같이 완전히 같은 협력의 주체예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부럽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니버시티 이런 네. 것도 이제 교육의 평등이 뭐냐 이럴 때는 네. 교육 기회의 평등도 있어야 되지만 네.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평등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네. 결과의 평등 이런 것들도 네. 독일이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 다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네.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1학년이 지나면은 학생을 조금씩 잘라요. 또 뭐 유급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 그래서 이제 법과대학 같은 경우에 네. 200명이 졸업을 하면은 네. 변호사 자격증 한 70명 따거든요. 130명은 계속해서 네. 이렇게 그
탈락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네.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아까 말씀하신 어느 대학을 들어간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기가 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어느 대학을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됐고요.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공부는 끝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사실 대학 학비도 본인이 돼야 되고 뭐 석사 박사는 물론이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학사 석사 박사까지 사실상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고 대학에 굳이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대학을 안 가도 또 고등학교만 나와도 임금이나 승진 면에서 별 차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이 없는데도 학력 학벌에 대한 차별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독일에서 가능할까요? 그것은 독일의 네. 이제 국가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네. 국가의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네.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감독하는 것이 저는 국가의 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네. 지방 정부는 그걸 네. 수행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독일 기본법에 헌법에 모든 사람은 자유와 평등을 누린다고 하는 원칙. 네. 그다음에 이제 권력 불 네. 이제 권력 그 분립의 원칙 네. 이런 거 그래서 16개 주정부가 네. 똑같이 평등한 관계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16개 주는 네. 각각의 산업 구조나 그 주민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네. 주는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네. 또 산업이 조금 없는 주는 이제 그 수입이 적기도 한데 네. 독일은 16개 주가 잘 사는 주가 잘 못 사는 주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조세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원을 공평하게 나눠서 쓰게 돼 있거든요. 조세 형평제도가 잘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이든 주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꼭 독일뿐만 아니라 그 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그게 이제 그렇게 사회복지나 교육복지가 잘 되는 게 개인 같은 경우도 많이 버는 사람은 또 많이 세금을 내고요. 그죠? 또 그런데 이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좀 부자주 같은 경우는 조금 가난한 주를 좀 돕는 네. 그런 어떤 네. 조세 형평 네. 어떤 제도가 네. 아주 이제 잘 평등을 이루어지기 네.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 경제력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 경제력이 다른 상황에서는 누가 더 힘을 많이 갖느냐? 그럼 자본이 많은 사람이 힘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평등하게 나눈다는 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 대학 교육은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론 중심의 교육 이외에도 파흐호슐레라고 하는 이 전문 기술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독일이 보통 70% 정도가 이 전문 기술 대학을 가고요. 네. 30%가 유니버시티를 가는데 이 파흐호슐레 여기 졸업하면은 네. 파흐슐레죠. 네. 파흐호슐레 여기를 네. 졸업을 하면은 100% 거의 취업이 된다고 아. 봐야 돼.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제 남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이론도 알고 기술도 갖춘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유럽을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제, 뭐 프랑스식으로 하면 또레랑스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나는데 그 아까 얘기한 이제 의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또 뭐 좀 우리나라 시각에서 말하면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사회 지도자, 부유층, 상류층이 되면 당연히 세금 많이 내는 거를 아까 노블레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아카데미커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데 아카데미커는 특별한 시민 정신을 더 많이 갖고 네. 특별히 배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네. 인텔리겐트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느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 그래서 지금까지 박사님이 주로 말씀하신 것을 무슨 물론 이제 많은 말씀 가운데 네. 더 못 하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책으로 내셨잖아요.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독일 교육의 강한가 네. 이 책에 담으셨던데 그래서 그 독일 교육 왜 강한가? 이 책을 출판한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제가 2002년에 이제 네. 박사를 하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네. 한국의 교육과 독일의 네. 교육을 이렇게 많이 비교해 보면서 네.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파이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으로 커진 파이를 네.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렇게 지금 나누지 못하는 거 이게 그렇죠.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빈부차가 워낙 심한 나라죠. 네, 그리고 이 교육에서의 불평등도 보통 뭔가 더 경제적인 것으로 많이 그것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나는 돈이 없어서 사교육을 못 받아서 성적이 안 좋아. 네. 독일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 타고난 이게 네. 계층의 고착화, 악순환 네. 이것이 계속되는데 네. 이러한 재생산을 바꾸기 위해서 네.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들도 생각을 네. 바꿔야 되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학생들도 의식을 바꿔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시적으로는 네. 정책적으로도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헌법의 원리에 의거해서 정말 평등,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네. 좀 바꿔지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독일 네. 교육을 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 금방 말씀하신 교육 주체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네. 시민의식이 함양되어야 네. 되고 아울러서 국가가 특별히 우리나라도 독일 헌법 못지않거든요. 그렇죠. 헌법은. 근데 헌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네. 되는 특히 아까 네. 평등, 자유 이런 것은 좀 지켜지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특히 선출직인 네? 정치권에서 애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안 나서고 있으니까 오늘날 이런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러고요. 정말 그 오늘 그 독일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한테는 참 꿈 같은 야 저런 나라도 있구나. 근데 뭐 어디 다른 나라 다른 행성 외계에 있는 일이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그 알프스 이북의 나라들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에서는 이미 이게 정착화돼서 뿌리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당연히 일부는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그쪽으로 지향해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 끝으로 독일 교육에서 배워야 될 것 또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네. 말씀이 계시다면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독일의 학부모들을 보면은 독일은 네. 이런 것입니다. 남편이 의사인데 네. 그 아이에게 그 강아지를 잘 돌보도록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아지를 왜 저렇게 잘 보라고 가르치냐 그랬더니 네. 남편이 의사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 병원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네. 의사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네. 환자를 잘 관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에게 밥, 저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네. 강아지가 매일 어디가 아픈지 오늘은 왜 저런지 그거를 네. 관찰할 수 있는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는 아이가 강아지를 네. 씻기고 네. 밥을 주고 그다음에 아이의 강아지의 상태가 어떤가.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도 개의 일이에요. 네. 그게 하나의 사람처럼 그러네. 가르치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금 놀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책으로만 얘기를, 가르치는 공부가 아니에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굉장히 힘든 직업이고 네. 이래서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어떤 학급이 있냐면요, 거기도 통합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장애인과 그다음에 이제 정상 아이들을 한 네. 반에서 같이 교육시키는 것이 있는데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한 네. 함께 교실에서 하는 한 클래스가 통합 있어요. 교육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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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는 분리교육이에요. 선생님한테 아니 학부모한테 물어보지를 않잖아요. 네. 너희 아이가 장애인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를 너는 원하니? 근데 독일은 그걸 학교에 들어갈 때 부모들에게 물어요. 그래서 예. 나는 우리 아이가 장애인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를 좋아해. 왜? 우리 아이는 커서 봉사직에서 근무할 아이거든. 네. 거기 들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의사집 아이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목사. 네. 네. 이런 부모님들이 네. 거기다가 아이를 보내요. 그러면은 거기는 특수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네. 온 교육 과정이 그 장애인들과 같이 하는 교육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도 애들이 휠체어에 탄 아이들을 밀면서 체육을 같이 해요. 걔네들하고 그러니까 같이. 앞으로 직업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직업을 할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장애인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아주 피부로 깨닫겠네요. 근데 정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가 되는 일부 학생들은 사립초 나오고 국제중 나오고 특목고 나와서 명문대 나왔고 의사 됐을 때 한 번도 학창시절 동안에 의사가 되는 순간까지 장애인의 애환을 본 적도 없는데 이것도 큰 의미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네. 이제 일종의 이제 저희 아이들도 엄마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 뭐 다문화라고 그러는 게 이주민 네. 그런 배경이 있는 아이들이었는데요. 다문화 가정. 네. 네. 그 학부모 회에서 네.
그 어머니들이 이제 3시부터 6시까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놀게 하면서 어. 나중에 이제 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네 애 독일어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 네 애가 독일어 이상하게 발음하고 뭐 이상하게 아. 발음 못하고 네. 독일어 빨리 하고 그럴 때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네. 이렇게 책도 읽어보라고 그러고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네. 내가 네 딸 독일어 많이 가르쳐줬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우리는 무슨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 해가지고서는 네. 그 사람들을 거기에 오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쏟잖아요. 근데 네.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지금 모든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학부모가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우리 집에 오게 해갖고 밥도 먹이고 숙제도 네. 같이 봐줘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한국어 잘못하면 네. 엄마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어려서부터 배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네. 다문화가정 지원법 특별히 많이 지원하고 독일은 그런 네. 거 없습니다. 다 평등하게 그런 문제들을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알아서 시민의식을 네. 가지고 지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평등의 개념이라는 게 아예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사람을 존중하고 또 어떤 식으로든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또 아예 철저한 그런 독일 사회에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게 굉장히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왜 대학에 그토록 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서열 높은 대학에 올인하려고 하는가? 적성에 맞지 않고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을 조기 교육시키고 높은 사교육 부담을 감내하면서 심지어 좋은 학군, 좋은 학원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중학교 때쯤에는 부모와 자녀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점점 좌절과 실의에 빠지고 또 용케 대학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원하는 진로가 맞는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한바탕 겪고 높은 등록금 걱정과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불안으로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느라고 또 탈진하고 이상은 한 학부모님의 이유 있는 항변이자 구구절절한 공감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송 보신 것처럼 다들 독일 교육이 부럽다는 생각 많이 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독일처럼 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함께 잘 살기를 가르치는 독일 교육이 오늘날 독일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차가운 경쟁 교육에서 따뜻한 협력 교육으로 그리고 수직적 서열화에서 과감하게 수평적 다양화를 꾀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갑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맡고 있는 현상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작국의 김종훈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올해부터 저희 그 국민TV에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내주시는 그러한 그 소중한 정성에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고자 조합원님들이 그 하시는 일, 네. 또 조합원님들이 생산하시는 농산물이나 네. 조합원님들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들 많이 좀 우리 조합원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런 쪽에 좀 홍보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삼성동 재벌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님께서 그 광고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TV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사업들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문의는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TV가 우리 조합원님들의 그러한 그 정성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여러분님의 그 소중한 뜻을 더욱더 크게 결실 맺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